내 몸이 젊고 건강해지는 힐링 하우스. 건강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찬 건강 정보를 알려줄 우리 집 주치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젊고 건강한 동안 외모를 꿈꾸기 마련인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뭐냐 하면 외모가 어려 보이는 사람은 수명이 좀 길고요. 아, 예. 주름이 좀 많은 사람은 수명이 좀 짧다는 사실. 왜 자꾸만 재원 씨를 아, 대체 무슨 말 사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이마에 주름이, 눈가에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수명까지 짧아진다니요. 맞습니다. 뭐가 맞아요? 아, 참, 이분은 진짜. 네. 아, 진짜. 아, 안타깝게도 이마에 주름이 많은 사람은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일반보다 한 10배 정도 높다고 해요. 10배나? 네, 10배. 그러니까 겉모습만 가꿀 게 아니라 속 건강까지 가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내 몸의 겉과 속 모두 젊어지는 전신 건강 비법.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발 좀 그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늘 숙성된 목소리로 행복을 드리고 있는 가수 스키입니다. 아, 요즘은 잘난 척 말하는 곡으로 또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 네. 내 주위를 뱅뱅 도는 중에 너 하나도 그뿐이야. 잘난 척마. 안녕하세요. 가수 스캥 동생 한다운입니다. 네. 저는 골프 티칭 프로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언니와 한 집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40대면 사실 중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40대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두 분 모두 동안미모신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무슨 건강 고민이 있어서 건강한 집을 찾으셨는지. 40대부터 또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30대 때는 사실 정말 계속 공연하고 뭐 일을 해도 금방금방 체력이 복구되고 되죠. 회복되고 이랬는데 맞아요. 요즘은 한번 정말 혼신을 다해서 공연하고 나면 네. 한 며칠씩 쉬어야 되는 맞아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고 제가 또 보시다시피 조금 예. 살이 올랐어요. 한 2, 3kg? 원래는 한 4, 5kg 이상 나갔었는데 네. 지금 조금 빠졌는데 어허. 아무튼 그 살이 또 찌다 보니까 막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증상들이? 지방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살짝 그렇게. 고위험군? 네,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손발도 네. 붓고 네. 그냥 뭐 다 오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덜컥 겁이 나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건강한 집 가야겠다고 제가. 그러니까 뭐 나이살, 뭐 지방간, 또 혈관 문제까지 걱정이 이제 많은 시기긴 한데 반면에 동생분은 이제 골프 티칭 레슨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걱정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고민이 있으세요? 엄청 많죠. 많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승마 사격 선수로 활동하면서 지금은 티칭 프로이다 보니까 네. 야외 활동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관절도 너무 안 좋아지고 또 야외 활동 하니까 피부톤도 되게 어두워지고 40대 넘어가면서 이제 탄력도 떨어지고 맞아 맞아 네. 자외선 심한 여름에는 가장 심할 때잖아요. 네네 얼굴에 이제 조금만 있어도 밖에 있어도 열이 올라와서 홍조가 심해지고 김이 잡티가 늘어서 엄청 걱정이에요. 무더위에 이 쉽게 피로하고 기력이 쇠하기 마련인데 피부도 마찬가지로 좀 축축 처지는 느낌. 몸이 전체적으로 확 늙은 것 같은데 그 느낌뿐입니까? 아니면 진짜 좀 늙어지는 겁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은 우리 몸의 겉과 속이 모두 빠르게 늙어가는 일명 가속 노화의 계절입니다. 아, 진짜구나.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도지만 예. 피부 온도는 체내 온도보다 4 내지 5도가 낮은 31도를 유지해 정상입니다. 예. 하지만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지는 건 물론 자외선까지 또 강력해서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열에 피부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요,
노화가 빨라지는 가속 노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열노화라고 합니다. 열노화? 네, 열에 의한 노화. 열노화. 이렇게 여름에는 모공도 좀 늘어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막 주름도 자글자글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다 열노화 때문이란 말씀이시죠? 노화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너무 심란한데요. 예. 어떡해. 자, 그런데 더 큰 네.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예, 예. 자, 이 열노화 현상이 피부 노화만 앞당기는 게 아니라 예. 몸속에 있는, 보이지 장기도? 않는 몸속에 있는 이 장기까지도 빠르게 늙게 한다는 거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열 노화 현상이 발생을 하면 이 강력한 노화 독소인 활성산소가 예. 과잉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잘 아시다시피 몸에 들어온 산소가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네. 생성되는 이 부산물인데요. 일종의 뭐 유해가스 그런 걸 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과잉된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세포의 이 세포막을 공격해서 네. 노화는 물론이고 전신에 걸쳐서 만성질환과 치명적인 중증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 실제로 이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이 90%가 이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90%나? 네. 우리 몸의 겉과 속이 모두 빠르게 늙는 것도 모자라서 거의 이제 모든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야, 여름철의 열노화 현상이 정말 무서운 거였네요. 그렇네.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소품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이 비커는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비커 속에 있는 스펀지는 세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세포. 예. 네. 자, 열노화 현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노화 독소의 발생도 적은 상태입니다. 예. 자, 이 상태로 제가 한번 부어볼게요, 우리 네. 몸에. 자, 이렇게. 열 노화가 적은 상태에서는 예. 세포 모양이 변함없이 유지가 됩니다. 네. 그렇네요. 반면에 열 노화 현상이 심각해서 노화 독소가 과잉 생성된 사람을 좀 볼게요. 네. 노화 색소가 과잉됐다. 어머, 어머. 녹는 소리가. 어떡해. 세포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세포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끔찍한데요? 네. 자, 이렇게 세포가 공격을 당하면서 모양이 변형이 되고 파괴가 되고 심지어는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요. 확 없어지네요. 야. 세포가 저렇게 파괴당하면 정말 병에 걸리겠어요. 진짜 우리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것처럼 이 내 몸의 겉과 속이 모두 늙고 병들게 되는 겁니다. 네. 과잉된 노화 독소는 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을 만드는 피부 세포를 파괴를 해서 예.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깊어지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 네, 이것이 바로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하는 노안의 주범이에요. 뿐만 아니라 노화 독소가 혈관을 공격을 하게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와 같은 혈관 질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예. 또 심장이나 신장, 뇌 등의 장기를 공격하면 심근경색이나 신장염은 물론이고 파킨슨이나 치매와 같은 치명적인 퇴행성 뇌질환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와, 심각하네요, 진짜. 그거 하나만 걸려도 사실은 좀 약 먹고 골치가 아픈데 뇌까지, 치매까지 이렇게 뇌까지 망가뜨린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숙행 씨는 나이 스타일과 지방간을, 또 동생분은 관절염을 걱정하셨는데요. 예. 이렇게 과잉된 노화 독소는 간 기능을 떨어뜨려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촉진합니다. 술을 별로 즐기지 않는 여성에게서 지방간 발병률이 높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진짜 억울하다. 네. 또한 노화 독소의 과잉은 합병증을 동반하는 병적 비만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일 뿐만 아니라 예. 또 연골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고 연골을 파괴해서 퇴행성 관절염까지 일으킵니다. 와.